디펜더. 디펜더는 강력한 근거리 투수로 높은 방어력과 대검을 활용한 전투 스타일을 보여준다. 다양한 근거리 스킬을 바탕으로 전투 시 가장 앞장서서 돌진하는 탱크다. 디펜더의 맥서마이즈는 더욱 강화된 파워의 기본으로 기동성 대신 물리 공격력과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기체로 엘카나의 모든 맥서마이징 기체 중 가장 무거운 기체이다. 섀도우 워커. 섀도우 워커는 타고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정면 공격이 아닌 간접 공격에 뛰어난 근거리 기능, 은신 후 암살하는 스타일로 1대1 전투에서 가장 높은 공격력을 자랑한다. 섀도우 워커의 맥서마이즈는 날렵한 기동성의 켄타우로스로 가벼운 중공 장갑을 착용해 기동성을 살리는 데 성공했다. 위퍼. 위퍼는 체인소드를 통한 중거리 딜러다. 다수의 범위 공격과 매즈 스킬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파티원들의 안정적인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매장이다. 위퍼의 맥서마이징은 유연한 공격의 브리치라로 다른 기초와는 다르게 부스터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각에서 휘어드는 공격을 하도록 설계된다. 퍼니셔. 퍼니셔는 원거리에서 다수의 타겟을 동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원거리 전투 스타일을 보여준다. 거리만 주어진다면 막강한 화력으로 다수의 적을 제압하는 공격의 핵심 딜러. 퍼니셔의 맥서마이징은 치명적 화력의 임의로 중장거리 타격을 목적으로 그 어떤 기체보다 강력한 화력에 치중한다. 센티널. 센티널은 정교한 손놀림을 통한 두 절의 권총을 이용하며 전장의 요정이라고 부른다. 장거리 딜러로서 원거리 공격 능력과 빠른 이동 능력을 바탕으로 정찰병에 특화된 클래스이다. 센티널의 맥서마이징은 막강한 칸막의 기관 패스로 게틀링건을 채택하고 있으며 원거리 화력을 지원한다. 메딕. 메딕은 파괴 본능이 봉해지면서 전투력이 반감되기는 했지만 흔들리지 않은 정신력과 치유술을 배우게 됐다. 모든 클래스 중 유일한 회복 능력을 갖춘 클래스다. 메딕의 맥서마이징은 치유력을 극대화한 단으로 회복력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나노머신 제너레이터를 구축해 더욱 다양한 전술적 활용이 가능한 기체이다. 진영간 전투 시스템. 퀸스 블레이드는 명예와 대의를 중시하는 로얄 가드와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프리나이츠의 두 개 진영이 대립하고 있다. 플레이어는 각 진영에서 상대 대도시 침투, 공통 분쟁지와 필드 진탈 등의 진영 간 전투 시스템으로 치열하고 다양한 전투를 즐길 수 있다. 그중 공동 분쟁 지역의 워크리미널은 대고수 사냥 및 진영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플레이어는 전장 포인트, 각종 경험치 및 사냥을 통한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분쟁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차 호송 퀘스트,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파워드 아머 시스템. 전장과 중립 사냥터에서 착용 가능한 파워드 아머는 적군과 아군의 구분을 쉽게 하며 본신의 기동성을 살리는 비적한 전투를 지향하고 있다. 소수의 전투보다는 대전투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파워드 아머는 퀸스 블레이드만의 장점이다. 스타더스트를 확보하고 지상 계측을 확장하기 위해 두 진영은 전투를 거듭해왔다. 퀸스 블레이드는 다이나믹하고 화끈한 전투, 유저의 전투 본능을 충족시킬 것이다.